그러면 지금 현재 결혼한 여자친구 어떻게 만났어? 맞아, 그거 진짜 궁금하다, 약간 노래 이 주인공. 시점에서. 아, 뭐 14살 때 처음 봤죠? 14살이면 중2? 중1. 중1이에요? 네. 그때 제가 한 2년 쫓아다니고. 아, 내 첫사랑이야. 어렸을 때 네, 첫사랑. 좋아했던. 네. 그리고 고2 때였나? 고백을 해서 어떻게든 사귀어서 데뷔 초까지 사귀다가 중간에 한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진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던 건 아니고 이제 연락을 또 했어요. 보자. 그 연락처를 외우고 있었죠. 왜 외웠냐면은 바뀔 때쯤 돼서 친구한테 알아내고 또 바뀔 때쯤 알아내고 항상 그 마음이 있었던 거네, 그럼 그 친구를 향한. 친구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찍었던 스티커, 그땐 스티커 사진이 유행이었잖아요. 난리 났었지. 그걸 갖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 100일, 200일, 300일 뭐 교복 입어 그런 사진들이 고등학교 때 사진이 있는 거예요. 그런 걸 이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도 사실 버릴 만도 한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항상 있었던 네. 거야, 첫사랑이. 저란 사람 항상 늘 베스트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. 진짜 돌아 만났네요, 진짜. 돌아서 만났어. 근데 결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야? 가족밖에 없다고 느꼈을 때, 아, 뭔지 알아요. 내편 만들고 싶었구나, 누구 하나가. 그 절대적인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세상에 다 등을 돌려도 난 어차피 얘네 안 보고 살 거고, 맞아요. 내 옆에 이 사람이랑 내 가족이랑 보고 살면은 네. 나한테 엄청나게 용기가 될거 같고 힘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, 결혼을 하려면 이 친구랑 하지 않으면 결혼 못하겠다. 안 한다. 아, 어우, 그 정도까지 결의를. 네. 찾아가서 제 가족이 돼 주겠냐고 이렇게. 아니, 프로포즈 할때그 프로포즈 안 말도 했어요. 못하잖아요. 아, 안 했어요? 네. 그러면 서운해하지 않습니까, 짝꿍분이? 워낙 오랜 생활을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남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주고 이제 몇백 사람을 시켜줬겠죠. 네. 그러면서 본인은 막 뭔가 그거에 대한 환상은 환상이 있대요. 없었겠네요.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돈안 들이고 진짜 화목하게 간결하게. 하고 싶다. 현명하다. 좀 약간 현실적으로 현명한. 네, 엄청 현실적인 사람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약속의 징표로 이렇게 링을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있고 하는데 뭐 그런 건 100번이야 해줄 수 있죠.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게더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바라는 분인 거잖아요, 와이프가. 네, 잘해줘야죠. 생일이 같아요, 둘이. 응? 둘이 생일이 같아요? 첫사랑이고 나랑 생일도 똑같고. 그러니까 주민번호 앞에가 똑같은 거야, 둘이. 오, 뭐야 이거? 운명이구만. 첫눈에 반하고 따라다닐 때 알았어요. 14살 때?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가 뭐 0606인가 그래갖고 아, 뭐지 얘도 날 좋아하나? 이런 거 있잖아요. 아. 생일이 6월 6일이에요? 네. 6월 6일이에요? 네. 왜요? 우리 와이프도 6월 아, 6일이에요? 진짜요? 어, 진짜 미쳤네. 현충일날 태어났어요? 맞아요. 맞아! 어? 근데 왜 패대기를 쳐? 예? 이거 왜 패대기 쳐? 6월 6일 현충일이에요? 네. 아, 이 형 반갑네. 난 6월 8일이야. 이거 6월 8일이에요? 아, 반갑습니다. 악수 한번 하시죠. 아, 잠깐만! 이틀 후네? 아니, 근데 생일 똑같은 부부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. 운명이구나. 원래 결혼식도 6월 6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에 다 퉁치는 건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또 남자 생각이랑 여자 생각 그거는 좀 달라, 달라. 틀리더라고요. 그날 퉁칠 수도 있고 근사하게 보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내는 편이야, 생일날?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생일이라서 둘이서 놀건다 놀았다. 근데 각자의 생일은 스스로 스스로의 친구들이랑 즐기다. 아, 진짜? 네. 아, 둘이서 더 이상 모르래요. 14살부터 되게 생일이. 되게 오래전부터 부부 생활을 네,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게또그 친구들의 와이프가 또이 친구들의 와이프가 또 결국 이게 결이 똑같아. 합석을 해야 돼요. 동네 네, 친구니까. 동네 친구니까.